침상은요? 정말 넓어요.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가격이 700만 원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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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부터 캠박스. 하이루프의 원조, 자동차 업력만 40년. 전국 최저가로 만날 수 있는 세미 캠핑카. 99% 자체 제작하는 세미 캠핑카. 이곳은 천안의 하우스 캠핑카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의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이현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천안에 왔습니다. 바로 가성비 최고의 캠핑카 회사 하우스 캠핑카를 만나러 왔는데요. 세미 캠핑카의 원조, 하이루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우스 캠핑카에서 차가 포함 700만원. 믿을 수 없는 스펙의 세미 캠핑카를 비롯 옵션별로 타입별로 만날 수 있는 세미 캠핑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랄 준비하셨죠? 그럼 바로 놀라볼까요? 먼저 만나볼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바로 차가 포함, 옵션 포함 700만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가격이 700만원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가전이 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TV 오케이, 제 뒤에 냉장고, 전자레인지도 오케이. 앞에 보이시죠? 수전까지 제작되어 있습니다. 침상은요? 정말 넓어요.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이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죠. 캠핑카에 빠질 수 없는 전기 궁금하시다고요? 놀라실 거예요. 인산철 배터리가 무려 300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버터는 3kW. 거기에 태양광까지 있어요. 무려 300W. 여기 어닝 보이시죠? 어닝까지 포함이라는 거. 외부 서랍까지 두 개씩이나 제작되어 있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 식탁 테이블까지. 트렁크 도어 아래에서 양쪽에 의자 놓고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이동했는데요. 테이블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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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상으로도 간편하게 변환 오케이. 이게 바로 믿을 수 없는 가격 700만원입니다 구조 변경 비용만 들어갔냐고요? 아니에요. 차가 포함, 옵션 포함 모두에서 700입니다 베이스 차량은 약 20만 킬로 탄 스타렉스 차량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여성분들 고가의 이제 브랜드 가방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700만원이면 바로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캠핑카 어때요? 사실 캠박스에서 정말 많은 캠핑카를 리뷰를 했지만 정말 최저가입니다. 스타렉스 중고로 캠핑카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전화 안 주시면 정말 손해예요. 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벌써 포스가 범상치 않은데요.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기 캠박스 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의 하우스 캠핑카 대표 이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포스가 정말 남다르신데요. 네네. 자동차 업력만 40년 되셨다면서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자동차 용품점, 자동차 딜러 요괴통만 제가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사업하신 지 4년 만에 네. 출고 대수가 어떻게 되시죠? 일반 모델로는 거의 한 400대 이상을 팔았고요. 하이루프 모델로는 250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대표님, 그럼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에이스가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자 안 생기게 만들어주면은 고객님은 저 멀리, 뭐 강릉, 저기 제주도에서 찾아오십니다. 와, 그리고 99% 자체 제작이라면서요, 대표님? 네, 저희는 요 공장 안에서 미싱하는 것만 빼고 다 가구 뭐 이런 걸 다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AS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AS가 설사 나더라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쉽게 하시겠어요? 고객님들 예. 반응이 어떤가요? 고객님 반응 바로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마당에서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예, 굳이 시간 가질 필요 없고 뭐 다른 AS를 받기 위해서 멀리 공장까지 갈 필요 없고 안에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안에 오시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 대표님 제가 먼저 단독 리뷰로 차가 포함, 옵션 포함 700만원 차량을 먼저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또 대표님께서 다른 라인업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시라면서요? 예, 오늘 일반 모델하고 베이지 캠핑 주점이랑 하이루프 캠핑카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차량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요거는 저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모델. 그러니까 지붕을 절개, 하이루프를 절개 안 하고 자 타이어에서 높이가 1980입니다. 1980이고 안에 내용은 하이루프 버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안에 실내 제작은 하이루프 버전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위에 지붕을 손 안 댄 1980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 차로 이동을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하이루프 대지 캠핑카 최고 막내. 자, 타이어 밑에서 위에까지가 2170입니다. 2170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를 마음대로 주차하실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2170입니다. 켄즈님들, 차량 내에 있는 가구나 설비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차로 또 빨리 이동해 볼까요? 예, 예, 예. 자, 요 차는 대지 캠핑카 둘째 타이어 지면에서 지붕 높이가 2240입니다. 이것도 막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백화점 주차장에 용이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저항이 작고 하우스 캠핑카의 추정 모델입니다. 대표님, 제가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계속해서 돼지 캠핑카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꿀꿀 돼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외관을 보시면은 멀리서 보시면은 멧돼지. 멧돼지 형상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돼지 캠핑카라고 별명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돼지 1번, 돼지 2번, 돼지 3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이루프 돼지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이 친구 돼지 3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타이어 지면에서 높이가 2310 나옵니다. 2310. 그래, 이거는 백화점이나 아파트가 보통 2300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 차는 예, 저희가 오늘 실내 가구 안에 내용까지 모두 소개해드리고 스타렉스 캠핑카 뭐 옵션마다 저기 유튜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거기에 풀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동영상에 소개됩니다. 자, 오늘 하우스 캠핑카에서 진정 스타렉스 캠핑카의 풀 옵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둘러볼 건데요. 외관의 측면부터 설명해주시죠.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저희가 크롬 몰딩을 좀 붙여가지고 예, 손잡이나 이런데 주유구 이런데 원래 차 색깔인데 크롬 몰딩 붙여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 놨고, 자, 요 모델 요게 좀 특이합니다. 저기 어리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옆차선을 보기가 이 평면 렌즈하고 얼룩본즈하고 요거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 안전운행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게 사실상 어린이 보호차에 붙어 나오는데 바깥에서 구하려면 힘듭니다. 어저께 구해가지고 제가 요 달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르신들 여성분들 사이드 스텝 밟고 타시고, 아들 요거는 굉장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밟으셔도 연모입니다. 180km가 견딜 수 있습니다. 예. 대표님, 이쪽은 한전 충전 인입구네요? 네, 한전 충전 인입구, 가정이나 캠핑장에서 바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인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뒷면을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자, 저 검은 게 TV 안테나입니다. 공중파 TV 안테나. 보통 유성 스카이를 많이 쓰시면 월 시청용 데이터비가 나가잖아요. 저거는 그냥 평상시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거는 보시고 꼬지 정규방송을 보고 싶다면은 TV를 잡으시면 산속 아님 빼고는 거의 다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크롬으로 이쁘게 붙여놨습니다. 좀 차가 이뻐 보이라고 네, 좀 붙여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어닝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닝은 저기 2m60에 2m짜리 설치되어 있고, 여기 어닝 조명등도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달아놨고, 제가 이 어닝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뭐 최고 알아주는 게 피얀마입니다. 피얀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산 여러 가지 회사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자, 돌리실 때 어르신분 힘이 없잖아요. 어린 애들 힘이 없고, 그걸 내가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셔가지고, 이렇게 거시면은, 이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빠지기가 힘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돌리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힘이 없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편하게, 메이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종적인 걸 써놨습니다. 장고장도 역시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 1열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림부진 시트는 아닌데, 저희가 펜션 시트로, 요걸 직물을 원래 다 벗겨내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 보통 시트 커버를 많이 씌우는데, 그럼 요 부분이 많이 웁니다. 좀 보기 싫은데, 깔끔하죠? 목베개 돼 있고, 네. 장거리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던 목베개도 설치해 놨습니다. 시트하고 천장 컬러가 깔맞춤인데, 그럼 컬러 선택도 가능한가요? 네, 브라운도 가능하고, 고객님 원하는 색상으로 저희가 원단을 구해가 주문하시면 저희가 특별히 제작해 드립니다. 와. 제가 아까 대표님 오시기 전에, 먼저 캠핑카를 구경을 했는데요. 네네. 이쪽에는 테이블이 빌트인으로 쭉 나와서 하늘에 붕 떠 있더라고요. 아, 잘 보셨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싱크대 부르고 여기 밑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밑으로 내시면은 자, 부드럽게 나옵니다. 부드럽게 나오고, 자, 여기 안재가 두 명 정도 식사할 거고,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뺍니다.
자, 한 번 더 치면은 자, 요렇게 자, 어닝 길이가 2m입니다. 테이블은 2m 한 40, 50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이거 고하중 레일입니다. 제가 앉아도 자,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앉아도 끄떡없습니다. 자, 받침대가 필요 없고 자, 밥솥 같은 거 무거운 거 열어 놓으시고 가벼운 거 열어 놓으시면은 굳이 받침대 사용 안 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주방 키친 세트입니다. 네네. 있을 게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싱크대, 네, 물 틀면 싱크대가 나오고 아, 청수 20, 아, 오수 20리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용하실 때만 여시고 닫으시면 되고 다음에 여기는 아유, 여기 퍼타퍼티 이동식 변기 수납화입니다. 자, 밑으로 해가지고 안에 쏙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시고 우리가 이제 캠핑장 가셔가지고 남자분들은 이제 바깥에 쉽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걸 또 꺼내야 됩니다. 예, 꺼내가지고 볼일 보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위에 수걱을 딱 열면 됩니다. 뚜껑을 여셔가지고 자, 요걸 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키시면 저 좌변기, 가정용 좌변기가 탄생합니다. 네, 제가 시범을 보인다면은 좀 요렇게 요렇게 앉으셔가지고 아, 소변 정도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 응가는 안 됩니다. 잠시 쉬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편의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투도 냉장고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건 냉장고 98리터 중국산이 아닌 국산입니다. 1시간 5분 만에 냉장고 얼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레인지. 자, TV는 아까 제가 공중파도 잡히고 아,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유튜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인 컨트롤. 아, 요렇게 좀 우리 딸내미가 만들어 놓은 건데 좀 촌스럽죠? 촌스러운데 자, 어르신들, 여성분들 이거 버튼 조작을 힘들어요. 근데 저는 조명 냉장고 물 다 써놨습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놨고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가. 자, 지금 날씨가 좋아가 100% 완충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 오디오 아, 앞에 오디오가 아니고 뒤에도 오디오 스피커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되는 겁니다. 음악 듣고 꽝꽝거리진 않습니다. 그래, 음악 정도 들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적상계 설명해 주셨는데 전기 부분도 추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 컨트롤 판넬이고 그다음 지붕에는 태양광 200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자, 전기 배터리는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은 아, 왼쪽엔 인산철 300, 자, 오른쪽에 인버터 3000, 그다음에 주행 충전기, 그다음 태양광 MPPT 충전기, 각종 내장들이 제품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가 왜 왼쪽에 있냐? 자, 차라는 건 좌우 중심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는 건 좌우 무게가 많지 않습니다. 좌우 무게를 맞춰줘야 사고가 나도 차가 안 틀리고, 그다음에 주행을 많이 하셔도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우스 캠핑카는 배터리하고 어닝을 우측편에 달아놔가지고 주행하실 때 핸들 떨리는 것도 없고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전기실 공간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배선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한눈에도 보여요. 안전사고에도 정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캠핑카 생명은 전기시설입니다. 전기선이 약하거나 가는 걸 쓰면은 화재 위험이 있고 예,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저희가 선은 다 굵은 걸 써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캠핑카 전기를 봤는데요. 네네. 캠핑을 다닐 때 수납 공간이 또 중요합니다. 아, 그거 중요합니다. 네. 캠핑 삼산에 나가신 분 물어보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면은 배터리. 자, 인산철 300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아, 여기에 반스, 뭐, 쌀 포대, 예, 뭐 남양 부스러기 보기 싫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문을 다 여시면은 와. 자, 이렇게. 자, 요렇게 다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뭐, 라면, 쌀, 팬티, 뭐, 양말 다 따로따로 보관할 수가 있고, 자, 여기 7군데입니다. 7군데.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뒤에 좌측, 우측, 요렇게 큰 수납함이 있고, 뒷면까지도 있습니다. 와. 뒷면까지도 있고, 여기 한 번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납함이 깁니다. 1m8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공간도 한 20cm 나오고, 예, 수납함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 보시면은, 이 하이루프 2310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키가 1m70입니다. 이거 소지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약간 다입니다. 그 다음에 특장점, 예, 벙커가 크다는 거. 예, 우리 RV 캠핑카나 트럭 캠핑카에 많이 오는 벙커가 시원하다는 거. 이 벙커 차이는 아까 막내고 둘째고 하이루프 캠핑카 요 차이입니다. 조금씩 낮아지는 차이. 요거는 지붕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벙커등을 달아놨고 조명을 또 이쁘게 간접 조명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앙등 뭐 필요 없을 때는 끄셔야 되고 이렇게 예. 이제 또 침상을 설명을 할 건데요. 딱 보기에도 정말 공간이 넉넉한 것 같아요. 예, 좀 넓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직접 누워볼게요. 예, 예. 와, 두 명은 거뜬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침상 길이가 저희는 요 끝이 1450 나옵니다.
스타렉스 캠핑카 중에 1450 나온 회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1250. 장을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큰 어른 두 명이나 손자까지 세 명이 넉넉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납장을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예. 이 차량 내 되게 좋은 향이 나요. 아, 그게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차 무게 줄이기 위해서 수납장 같은 걸 자작나무로 안 만들고 편백무절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요 매끈하게 참 아름답게 이쁘게 잘 만들어놨죠. 이게 편백무절입니다. 무게도 가볍고 냄새 향도 강합니다. 다시 외부로 나왔는데요. 외부 수납함도 소개해 주시죠. 예, 외부 수납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좌우 두 개 달려 있고요. 이렇게 하나 버튼을 우로 올리셔서 꺼내시면은 자, 고화중 레일 장착된 서랍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길이가 1100이고요. 예, 넓이가 600입니다. 이런 서랍이 자, 좌우 두 개 달려 있습니다. 두 개 달려 있고 예, 서랍이고 1100에 600 정도 나오고요. 자, 요걸 밀어 놓으시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에 어닝을 못 치나 저쪽 식탁을 못 사용할 때는 요 문 열면 되잖아요. 비 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쓰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 여기 식사 하셔도 되고. 자, 요걸 들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피셔가지고, 요거를 피셔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다용도 테이블입니다. 여기.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쭉 다 살펴봤는데요. 네네. 정말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또 가격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하이루프 캠핑카에다가 풀옵션, 모든 걸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단 에어컨은 빠졌습니다. 에어컨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8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800만 원. 다 포함해서요? 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쭉 둘러보고 걱정이 되는 게요. 네네.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예, 한 달에 몇 대씩이나 작업하세요? 아, 하이루프 버전으로는 일주일에 두 대, 한 여덟 대를 만들 수가 있고 일반 모델로는 일주일에 4대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하우스 캠핑카 위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우리 국민들, 유저들이 많이 아는 저 천안 병천순대 아시죠? 그 유관순 열사 생각, 여기 바로 앞입니다. 병천순대 10분 거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시면서 천안 저 병천면 하우스 캠핑카 오시면 제가 따뜻한 커피,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성비 좋은 세미 캠핑카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현, 이종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